자, 지금부터 Git 4 체리 픽과 리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 3 커맨드 라인에서 브랜치와 컨플릭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브랜치라는 개념과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3-way 머지라고 하는 테크닉까지 알고 계시다면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참조하시고 여기에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마스터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로 토픽 브랜치에 있는 이 하나의 버전만 딱 픽업해 가지고 이 마스터 브랜치 끝에다가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T1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스터 브랜치가 이제는 T1을 최신 상태로 가리키게 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체리픽입니다. 체리픽은 특정한 커밋 하나만 딱 픽업해가지고 다른 커밋 뒤에 붙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는 또 이런 걸 꿈꿀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토픽과 마스터의 브랜치를 병합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공통의 병합된 결과인 커밋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MT3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의 흐름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 나타나는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치 토픽 작업이 다 끝난 후에 거기에 이어서 마스터 작업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이 부분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마치 토픽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마스터 작업이 일어난 것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의 내역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태를 볼 수 있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일렬로 이어지는 작업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리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체리픽과 리베이스는 목적은 서로 조금 다르지만 동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하는 일의 핵심은 타임라인을 우리가 작업했던 커밋들의 순서와 관계를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게 해주는 일종의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베이스와 체리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이 테크닉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